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계속해서 독일 대학과 관련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일, 연방주들에 대해서도 물론 저번 시간에 제시간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사회 어떤 제도적 으로 우리가 독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참고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등록금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독일 대학 등록금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출력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막 독일 대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하도록 합시다. 먼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여러분 어느 대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하이델베르크 대학입니다. 최고의 대학입니다. 이때 최고 할때 고는 옛 고자입니다.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입니다. 그래서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이곳에서 찍었답니다. 여러분 아마 태어나기도 전이고, 여러분 부모님도 아마 어릴 때라든지 그 정도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고, 또 대학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아담한 그뭐 일종의 우리 단과대학처럼 작지만은 전통이 오래됐다는 거죠. 예. 그 대학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자, 독일 대학의 종류나 학위, 뭐 지원 자격 이런 내용을 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개인이 오늘은 독일 대학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독일 유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독일 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9분 정도 영상을 됩니다. 시작함에 앞서서 저는 오늘 엄청 구체적인 대학 지원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독일의 학위, 대학 종류, 끝에는 내려도 지원 자격, 제가 제가 느낀 좀점 등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각 지역과 대학, 학과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요.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학비에 관련된 건데요. 학비. 독일은 대학이 공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단 공짜라는 개념보다는 학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라는 게 올바른 이해 방법입니다. 어쨌든 때문에 공짜죠. 한 푼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 학비는 다른데 보통 150유로에서 350유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도 모든 대학의 학비가 저렴한 것은 아니에요. 공립학교 중에서도 외국인들에게만 학비를 받는 학교도 존재하고, 사립학교들은 보통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학비를 내는 학교도 있어요. 때문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학교가 있으면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Studiengebühr를 그렇죠? 찾아서 얼마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국제적인 학위는 크게 배칠러, 마스터, 독토어가 있어요. 순서대로 학사, 석사, 박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칠러는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마스터는 2년, 독토어는 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독일에만 있는 정해진 학위는 기간은 크게 아니죠? 디플롬, 콘자텍사움, 슈타텍사움이라는 학위가 있어요.
디플롬은 독일에만 있는 옛날 학위로서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5년의 과정이에요. 군자 잭자음이라는 과정은 악기 연주자들의 최고 학력입니다. 쉽게 음대의 박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슈타트 잭자음은 국가고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의대나 법대, 교대, 생 등은 일반 학위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슈타트 잭자음의 과정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데 슈타트 잭자음의 과정으로 학교를 마치고 시험에 통과하면 국가고시를 통과한 것 같은 개념으로서 후에 변호사나 판사, 의사, 교사 등 직업을 가질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은 크게 Universität, Hochschule, Akademie, Konservatorie 등 다양한 학교가 있어요. 우선은 Universität는 영어의 University에 해당되죠. 4년제 종합대. Universität 줄여서 Uni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아무래도 University와 비슷하게 생겨서 한국인들은 Uni만 대학교로 착각하실 수 있어요. Uni는 종합대학이라고 일단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 독일 대학의 종류를 꼭 맞는 한국말로 대치시키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독립적인 특수한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는 게 더욱 좋을 거예요. 우니에도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은 창립자 이름과 도시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국립대학교예요. 예를 들어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혹은 Georg August Universität Göttingen 등등이요. 특수한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 이름만 사용하거나 혹은 공대나 단과대학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Technische Universität 혹은 Universität der Künste 같은 경우가 있죠. 각각 공대와 예대입니다. 사실 예외도 정말 많아요. 특히 베를린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대학이 두 개씩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 영상에서 예외를 다 다루면 두세 시간의 분량이 그렇죠. 나올 듯 하여 예외는 그렇지.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Hochschule를 설명해 드릴게요. Hoch가 높은, Schule가 학교나 학원.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이 번역할 때 이거 하이스쿨이네 하고 희한하게 네. 고등학교로 그렇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허허하고 영어하고 비슷하게 대치시키면 그래야 되는데 아니죠. 번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독일의 고등학교는 김나지움입니다. 옥슐레는 사실 대학교예요. 개중에는 전문대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르기도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말로 찾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옥슐레는 전문대에 해당도 되고 단과대학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할 때 사실 좀 어려워요. 딱 맞는 내용 용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 진학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단단히 응용 학문이나 실용 학문 등을 배우는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슐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마다 줄임말도 다르고요. 예를 들면 혹슐레 대야 빌덴덴 퀸스테이면 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미술이나 산디, 시디, 미디어 아트 등을 배울 수 있죠. 혹슐레 퓨어 뮤직은 음대로서 각종 악기나 성악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음악학이나 음악교육학, 예술사 등은 보통 우니에 있어요. 혹슐레 퓨어 탄츠는 무용대학교로 볼 수 있고 Hochschule für Technik und Wirtschaft는 공대와 경영대고 Hochschule für Wirtschaft und Recht는 경영대학교와 법대입니다. 그냥 이름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학과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예외도 있어요. 그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술계열과 학문계열이에요. 음대나 미대, 성악, 무용 등 예술계열 지원자들은 대학 예비자 과정인 Studienkolleg이 필요하지 않아요. 문의 아시스트라는 사이트예요. 외국 학력을 독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학... 아, 나 너무 밥... 자... 대학 종류 이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하기 전에 자 아까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영상 보면서 할까요? 우리 자료를 조금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반값 등록금 논쟁이 수년 전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독일에서 연방정부의 법 개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그래서 고등교육의 공공성하고 연관해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가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이나 수업료 등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학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법 자체가 없어도 사실은 대학 등록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막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 고등학교도 굉장히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고생하죠. 물론 열심히 안한 분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학에 들어와서는 조금 고등학교 때만큼 그렇게 이제 막 긴장감이 없는데, 물론 최근에는 취업 문제나 또 다른 문제로 대학 들어와서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만,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고등학교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대학에 들어와서 정말 본격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점을 따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독일에서 일체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2002년에, 2002년 하면 우리 이제 월드컵 우승한 아주 준우승한 날인데, 그 당시 대표적 보수 정당인 기독교 민주당, 독일어로 이제 최대우라 하죠. 크리스틀리에 데모크라티쉬 우니온, 이걸 줄임말인데 최대우라 하죠. 이 기민당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사회당 최SU, 그죠? 그래서 이두 당이 집권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독일 16개 연방주 중에서 7개 지방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에른이나 함부르크나 헤센 이렇게 7개 주에서 등록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등록금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은 2007년부터 매 학기 500유로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실 500유로라 하면은 우리 대학 등록금하고 비교하면은 큰 액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저기 기업체를 대변하는 경제단체 같은 경우에 이건 적정 수준이 아니다, 등록금으로 연간 2,500유로는 돼야 된다, 이렇게 대학 등록금의 현실성 문제를 또 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대학 등록금 문제가 독일에서 뜨거운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당시에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논쟁하고, 결국 이 문제가 모든 그 지방정 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 원래 독일 같은 경우는 무상 교육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등록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500유로라 했는데 큰 액수는 아니죠, 대학 등록금으로, 그죠? 그렇지만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우 민감한 문제는 이 독일 국민들에게 향후 복지 정책의 어떤 전환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의 원조 국가가 독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 무상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독일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후 지방선거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등록금 제도 포기를 선언하면서 독일에서 대학 등록금 제도 도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등록금 제도를 우리는 당연시 하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뭐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제 박근혜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선거 이슈로서 반값 등록금 문제 이런 것도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실현이 안 됐죠. 역시 박근혜 씨는 좀 진실과는 거리가 먼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박근혜 씨랍시다, 뭐전 대통령이란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자기가 한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정치적 이슈가 이제 되는데, 과연 대학 교육의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대학교육의 학비 지원 문제를 독일의 등록금 문제와 연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육을 위한 학비 지원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독일의 대학 등록금 제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거기에 좀 관심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교재 이해 보시면은 교육 고등교육의 공공성 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취업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얘기하면 우리 자아를 실현하고 또 방금 말한 취업과 관련해서 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대학교육이 또 솔직히 말하면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의 졸업장이 그죠? 필요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측면에서 이 교육은 인적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국민적인 통합과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라는, 민주시민사회라는 이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 대학 교육이 사실은 또 필요합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교양적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 그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이제 이분화하면은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이익축으로 판단한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개발 관점이죠. 또 하나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다. 이거는 이제 국가의 시각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 관점, 아까 자기 개발 관점이라 했죠. 이때 이제 이런 시각에서는 고등교육이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공적인 문제가 아니고 각 개인한테 해당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학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반면에 국가의 시각에서, 즉 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은 대학교육은 공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교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립대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그림이 조금 다른 여기는 이제 야외죠. 야외고 편의점 같은. 우리도 요즘에 대학교 안에 다양한 편의점이 있지만, 그죠? 이제 하이델베르크 주변입니다. 그죠? 대학교 자체는 아니고 대학교 안은 이제 아까 제일 위에 여기가 이제 대학교 근처죠. 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경쟁 원리를 배제시키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그런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교육의 공공성인데, 만약에 교육이 사회적 기득권을 인정한 채,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흑수저, 금수저란 표현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교육이 사회적 기득권을 인정한 채 이런 경쟁 원리에 만약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이런 교육은 이미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형성된 계급 관계, 그걸 태어난 후부터 자기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사회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흑수저는 흑수저로, 금수저는 금수저로.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성공했다, 옛날에 정주영 현대 정주영 회장처럼 이런 일화는 이제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 환경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응? 부모의 어떤 체력에 따라서, 그죠? 에, 자기가 좀 더 뭐 개인적 과외라든지 뭐 학원도 좀 더 고급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그 시험에 유리한 어떤 환경을 자기가 얻을 수 있고, 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런 도움 없이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혼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결국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교육을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도 교육의 공공성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논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교육이 좀 활성화되고 있죠. 대학교육이 전공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대학 학력 이수는 취업을 위한 전제 조건이니까 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교육비의 국가 부담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선진국들이 교육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것처럼 독일도 교육을 복지와 연계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교육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해결 과제다. 그렇죠. 여러분,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얻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신속하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익한 정보와 이런 것을 먼저 알고, 그죠? 거기에 대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해결 과제인데, 중요한 해결 과제인데, 이런 요즘에 지식과 기술 습득이 부족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서로 계급 간의 어떤 이질성이 더 커지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회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빈부 격차 해소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인적 자원은 사실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방금 말했다시피 이 불평등하거나 위화감을 축소하는데 필요하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또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연방주의 원칙을 따르고, 또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3대 목표가 있는데, 정치 분야에서는 연방주의가 원칙이고,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국가주의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이 3대 국가 목표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교육에 관한 권한을 독일에서는 연방과 지방정부한테 분할해서, 중앙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분할해서 주된 업무를 주로 지방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방분리원칙인데, 그래서 교육과 복지를 연계해가지고 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시행하는 것이 이 독일의 사회국가주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 고등학교에도 일부 저 고등학교는 등록금 받잖아요. 또 액수도 많이 받는 학교도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학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뭐 흙수저로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대학교육까지는 불평등한 그런 거 없이, 조건 없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대학 이후에는 이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최소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심화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평생 동안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사회 통합과 시민 사회를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독일 교육 시스템인데, 이게 독일의 특징인 사회적 시장 경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특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독일 대학도 공교육의 대상이 되고 무상교육이 원칙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에서 교육은 복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일 대학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아주 중요시하고 평등의 이념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분명히 공공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연방주의에 입각해서 지역이나 대학마다 물론 좀 다양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그 정책적 그 자유는 인정합니다만은 어쨌든 등록금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외 없이 그죠? 복지와 연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독일에서 이 대학 등록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독일 사회에서 이런 대학 등록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그 뒤에 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 이 텍스트 내용만 보면 또 지루하니까 그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대학 서열 해소, 우리나라 이제 대학 서열과 관련해서도 또좀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듣고 등록금 문제다 조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이 살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너무 피폐해지고, 어떻게 우울한 아이라는 말이 가능해? 우리 사회는 어때? 전부 못하게 하잖아. 너 그거 하고 싶어? 성적이 안 되잖아. 선생님, 이번에 이제 그68 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독일의 68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68 운동. 이거는 뭐 대학뿐만 아니고 독일 전 지역에서 전 분야에서 뭐 교육이든 정치든 사회든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저도 386 세대지만 지금은 이제 586이죠. 50대, 80년대 학번,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생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도 이제 뭐 시위도 많이 했고, 저는 뭐 운동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이제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문제였지, 전 분야에 걸쳐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아니었죠. 근데 독일의 68 운동은 전 분야에 대해서 독일 변화의 근본이 됐던 운동입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프랑스, 우리가 독일은 사실 상대적으로 독일보다 프랑스가 사실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소위 이제 프랑스의 일대학부터 이렇게 쭉 그냥 그 서열을 없애버린 그런 것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교수님 연구에서도 보니까 독일도 사실은 일맥상통한 그런 68혁명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대학 개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프랑스나 독일의 그 68혁명 시기에 대학의 변화,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68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주요 국가 국민들 중에서 68을 가장 모르는 국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68이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68을 몰라요. 그건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8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사회를 포함해서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 형태를 만들어낸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다시 말하면 68 이전의 서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연고주의,
어떤 엄청난 그런 권위주의, 그 다음에 그런 불평등, 예?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찌든 사회가 68 이전의 소구 사회였어요. 사실은 68 이후에 그런 것들이 극복된 새로운 사회,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68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68혁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68혁명을 촉발한 것은 65년부터 점점 격화되기 시작한 베트남 전쟁이에요. 우선 예. 베트남 전쟁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경악한 거예요. 특히 1965년을 기점으로 TV가 보급된 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초기 TV들은 라이브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 생포한 베트콩을 막 즉결, 어? 처분한다고 사살하고 하는 이런 걸 보고서 경악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특히 서구의 젊은이들이.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자유세계를 지키는 수호자도 않았더니 제가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일개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젊은 세대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봤겠어요? 도대체 이 세계가 뭐지?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부조리란 말이에요. Absurd. Absurd. 부조리한 세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나이든 저 세대가 만들어 놓은 터무니없는 부조리한 세계다. 그러니 이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도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상, 이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해야 된다. 의문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들을 새롭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제가 텍스트를 가장 유명한 구호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그들이 공통되게 내세운 구호예요. 자, 그런데 그 억압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물론 공통된 것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당시에 미국의 경우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그런 억압의 형태가 뭐였겠어요? 그 당시에 흑백 갈등이에요. 미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흑인 해방운동이 미국에서는 급격하게 일어났고 바로 68년에 마틴 루터 킹으로 대표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충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당시에 서구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갈등은 여성의 이제 자각이에요. 남성들의 가부장적 지배로부터의 여성 해방. 이게 68에 뭐 광범위하게 이건 뭐 전 세계에서 다 벌어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68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정치, 사회, 경제, 방금 말한 여성 해방, 페미니즘과 관련 분야라든지 이때 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386세대 우리 그 학생 운동 시위하고는 조금 다르죠. 분야는 우리는 좀 협소하고 여기는 전반적인 거죠. 자, 그래서 독일 대학과 관련해서 조금 뒤로 갑시다. 예. 변화시켰다는 것 확신을 해요. 그것이 이제 대학개혁과 관련된 자, 부분을 여기 이제 대학과 거잖아요. 관련된 네. 분야. 자, 첫 번째가 대학민주화예요. 대학민주화. 그래서 주로 이제 베를린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리 브란트의 그 말이 뭐 딱 거기에 맞는 거죠. 데모크라티 바겐. 민주주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빌리 브란트는 알죠? 독일의 옛날 수상 중에 그 홀로코스트와 관련해서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한 독일 수상 아닙니까? 그죠? 빌리 브란트. 예, 그 당시입니다. 그러면 대학 내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구성원들이 자치. 이게 민주주의 핵심이죠.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대학을 지배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야말로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할 수 있게 생활비는 국가에서 주는. 그럼 학생들은 아 이것은 그래 연구 보수로서 내가 기꺼이 받겠다. 내 노동, 사회적 노동이니까. 이렇게 받는 그런 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그런 경쟁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 다음에 억압에 대한 감수성. 그것을
배우는 것.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교감, 엠파티라고 하는 걸 제일 강조해요. 교감 교육과 연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이 그 교육에 의해서 변한 거예요. 교육이 비판 교육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독일말로는 크리티쉐 페다고기이란 말이에요. 크리티쉐 페다고기. 영어로 하면 크리티컬 페다고지겠죠? 페다고기 하면 교육학이라고 보통 우리 알죠. 크리티쉐는 영어로 크리티컬이니까, 그죠? 예. 모든 교육이란 것은 어때요? 그 공동체의 가치를 습득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적응하는 능력을 미리 준비시키는 걸 교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교육의 목표는 기존의 질서의 권력자들, 그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이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게 어릴 때부터 그룬트슐레, 우리로 지금 초등학교에 해당되죠. 그룬트슐레. 근데 이제 초등학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을 합친 조금 길죠. 그룬트슐레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뭐 그 이제 김나지움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립학교에 해당되는 레알슐레, 레알. 여러분 댓글에 레알, 영어 콩글리시로 발음하죠. 리얼을 레알이라죠. 독일어로는 실제로 레알이죠. 레알슐레. 이게 이제 시립학교, 현실 뭐 이럴 때 레알이니까죠. 그 다음에 이제 하우프트슐레가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자녀들이 다니는데 독일어 실력이 좀 딸리고 하우프트슐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니베르시테 또 호흡슐레 뭐 이렇게 대학과정 올라가는데 이 어릴 때부터 그룬트슐레부터 토론식 수업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배우기 때문에 대학 와서 이게 가능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물론 일부 학교에서 이제 토론식 수업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익숙지 않죠. 갑자기 대학 와서 토론식 수업을 한다 하면은 좀 낯설죠, 여러분. 물론 요즘에 그런 수업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직 익숙지 않은데 독일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게 학습 시스템이 이렇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전 세계 독일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것은 나치즘이라고 하는 희대의 그런 끔찍한 재앙 그런 것 때문에 독일에서 당연히 생긴 거겠죠. 그게 독일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독일 국민들이 무 비판적으로 히틀러에 순응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결국 2차 세계 대전도 일어나고 그렇게 된. 그러니까 독일 국민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생각이죠. 물론 국민들이 뭐 운해서 뭐 문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비판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게 따르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일본도 좀 그렇고 독일도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히틀러한테 무조건 물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공황이라든지 독일이 너무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패배한 이후에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또 그 배상금도 지불해야 되고 굉장히 압박받는 상황이니까 어떤 탈출구로서 이제 히틀러가 나오면서 히틀러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따르게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비판 능력이 부족했다. 국민들이 좀 더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교육이 좀 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유학을 한 시기에 TV를 볼 때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초딩들이 너무 많이 데모를 해요. 초딩들이 많은 것들 초딩 현수막 데모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야, 저런 무슨 초딩들이 이 나라는 저렇게 데모를 하나. 그러다가 제가 2014년에 베를린에서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그 초딩 데모들 만났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 딱 저기 하더라고요.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현수막에 써 있는 거예요. Kein Mensch ist illegal. 영어로 하면 No human being is illegal.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초딩 애가 지은 구호래.
그러니까 2014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독일에 많이 왔는데 베를린에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탈락해서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 초쟁들이 보신 거죠. 그걸 보고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그래서 독일이 난민도 제일 많이 받아들인 국가가 독일 아닙니까죠? 이민이나 난민을 이런 어떤 그 어떤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독일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치 때 홀로코스트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자기들이 그런 게 아마 좀 더 강하겠죠. 그런 게 사실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그걸 보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젊은 우리 초딩들이 생각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하면 그거 잘했다고 부인들 그러는데 얘들은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이 세계의 고통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사실상 세계화 된 거죠. 연대의 세계화. 어린 시절부터 얘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게 그런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 살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너무 피폐해지고 어린 아이들이 삶에 대한 어떻게 우울한 아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아이는 보이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그렇죠, 뭐, 호기심의 대상이고 맞지만 학원 뭐, 가는 모든 그렇죠. 곳이 놀이터고 거기서 놀이터에 가면 지가 만들어서 놀고 학생이. 막 하는 게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해요. 독일은 이제 여러분 킨더가르텐이 유치원 아닙니까? 킨더 하면 영의 칠드런이죠. 킨더, 킨트의 복수형 킨더. 그다음에 가르텐 하면 영의 가든입니다. 그럼 킨더가르텐이 이제 유치원이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생겼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정원이라는 뜻이죠. 킨더가르텐. 그러니까 유치원은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뭐 교육하고 이제 학습 글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을 이제 배우기 위한 과정이 이제 유치원 과정이다. 바로 집에만 있다가 바로 초등학교 들어가면 남과 어울리고 이런 게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벌써 또 일부 유치원은 영어 단어도 가르치고 뭐 많은 그 교육을 하시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를 아주 괜찮은 사회로 만드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게 그런 교육 개혁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일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모든 기회를 주는 사회예요. 어? 공부를 하고 싶어? 너 뭐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거 해. 그거 하다가 아, 다른 거 할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럼 그거 해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때요? 우리 사회. 전부 못하게 하잖아요. 너 그거 하고 싶어? 성적이 안 되잖아. 너 그거 그렇죠. 다 못하게 네. 하잖아요. 성적이나 뭐 제한이 완전히 조건에 맞아야 사회. 되고. 네. 잠재력을 끝까지 구현하도록 하는 사회와 내가 어떤 꿈을 가졌든 기본적으로 사회적 잣대로 전부 제거하는 사회와 그 차이죠. 독일은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국은 한 번의 기회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렇죠. 하나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회는 말이 안 되죠. 중간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도 자기가 인문계 공부하다가도 실업계로 갈 수 있고 실업계에서 다시 대학 진학을 해서 또 인문계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바꿀 수 있고 그 가능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단순히 정의의 관점 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구현한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바꿔야죠. 교육에서. 자, 이 정도 하고 제가 이제 그 텍스트를 막 여러분도 갖고 있겠지만 혹시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막 방금 잠깐 찾았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은 못하겠고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한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의 공공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독일 대학 등록금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 배경을 보면 1990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독일이 통일된 때죠. 물론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실질적으로 무너졌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독일 통일하면 1990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학 재정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금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 통일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통일되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죠.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좀 생활이 개선되면서 추후에 통일이 추진되는 게 오히려 낫죠. 지금 당장 통일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격차가 크니까 우리가 북한의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 당시 서독이 동독에게 엄청난 돈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돈을 많이 썼지만 동독과 결의하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통일이 결국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북한한테 뭐 돈을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독일의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잘못된 겁니다. 북한하고 어쨌든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고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북한 경제를 살리면서 나중에 통일의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죠? 예. 그래야 이제 북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남한과의 통일을 원한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 서로 합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과거 동독에서 서독과의 통일을 원하고 동독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이런 점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1990년에는 어쨌든 통일병이 많이 들어서 그 이후로 대학 재정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통일 이후에 통일병으로 인한 이런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는 또 침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불황이 계속되고 그래서 독일 정부가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독일의 각 주 정부는 학문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긴축 정책 이걸 이제 핑계로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어쩔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급증한 대학생 수, 왜냐하면 동독의 학생들이 또 서독 대학에 진학하고 이제 통일이 되었으니까, 그죠?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독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동독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 수는 오히려 급증했는데 교육비는 감소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들은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 연구지원금이나 산업체의 지원금에 의존해야 했는데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던 독일 대학들이 점차 개인적 사적인 분야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방과 주정부는 물론이고 일부 대학들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질적 문제였던 장기 대학생 대학생이면 독일에는 굉장히 그 뭐냐 혜택이 많습니다. 대학생 학생증만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공연이나 뭐 이런 콘서트 이런 데서도 이제 할인을 받는다든지 또 교통비에서 할인을 받는다든지 혜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으로 오래 계속 있으려고 졸업을 좀 물론 독일이 또 학점 따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뭐 공부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졸업이 쉽지 않고 하니까 대학생은 길어지지만. 우리는 또 이제 취업 문제, 취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휴학도 하고 해서 길어지죠. 남학생은 또 군대 갔다 와야 되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혜택 때문에 이제 그 장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대학교에. 그리고 중도 탈락 학생,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대학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자, 이 내용이 이제 문제는 이 페이지가 아니고 뒤로 가야 되네요. 자, 여기죠. 잠깐만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야 여러분이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2002년도에
그 연방정부가 대학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첫 번째 학위 취득자에 대한 등록금 제도 도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독일에서 당연한 건데 예외적으로 각 주정부나 개별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 두 번째 학위를 취득한 학생, 또 자국에서 학위를 이수한 외국인 학생, 그죠? 자국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학부과정이나 석사과정 이렇게 마치고 또 유학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 외국인 학생, 또 나이가 많은 고령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등록금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 사민당이라죠. 에스페데, 사민당은 이 등록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그 당명으로, 당 그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정당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최대우나 최SU, 그죠? 기민당, 기사당 있죠? 기독교 사회주의당, 민주당이죠? 기민당과 기사당이 집권한 그런 주정부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하고 작센-안할트, 그 다음에 헤센주, 자르란트, 함부르크, 바이에른, 작센 이렇게 7개 주정부가 대학교육기본법에서 대학 등록금 도입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정책이 지방정부 소관인데 이를 연방정부가 침해한다, 연방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대학 등록금제 금지는 연방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제 마련된 거죠. 그렇지만 연방헌법재판소도 이 판결 때 대학 등록금이 사회평등을 강조하는 그 사회국가주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가 이제 더 곤란스러워진 거죠. 이때부터 이제 그 각 독일의 각 연방주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거는 교육은 복지와 관련돼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뭐 가난한 학생이든 부모가 좀 부자든 그런 거 관계없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이제 독일 교육의 원칙인데 이거는 독일의 어떤 그 정체성에 반하는 제도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간이 52분 25초네요. 그래서 이 정도 여기서 지금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오늘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등록금 제도의 도입 과정하는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내용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저번에 이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를 했지만은 그 다음 자 독일의 다른 도시 여행도 또 조금씩 중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이런 이제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하면서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너무 한 텍스트 내용만 계속하면 지루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첫 주제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대학 등록금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여러분 그 프린트 271쪽에 2번 등록금 제도의 도입 과정 여기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히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